그린썸 자원봉사는 녹색이란 뜻의 그린과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의 썸을 합친 단어인데요. 보통 외국에서 식물 가꾸기를 좋아해서 엄지손톱의 손톱 밑에 초록물이 들 때까지 일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을 일컫는 애칭입니다. 그린썸 자원봉사는 작가와 봉사자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 정원을 갖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한 3, 4시간 막 이렇게 꽃밭에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막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비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연락이 와도 저는 비 온 날도 궁금해서 몇 번 왔어요. 와서 보고 그냥 모니터링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람만 봐도 일단 초록색이기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 작은 거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들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었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었고 저는 처음에는 죽인 게 더 많은데 그린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린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떤 게 잡초인지 다 알려주시니까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관수도 해보고 생명공학과에 일단 들어가서 제가 원래 하려던 뭐 진로가 있었는데 이제 정원, 식물과 관련된 이제 진로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좀 나아가서 그런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경험이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린썸 자원봉사가 발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더 얻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하고 우울하고 뭐 어디 많이 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또 봄부터 가을까지 식물들을 관리를 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아침에 일찍 같이 따라 나와야 되니까 쬐끄만 도시락을 싸들고 과일 도시락 먹다가 와서 일도 잠깐 하다가 잡초를 뽑으려면 가위를 갖고 자르고 호미질하고 옆에서 힘들다고 쫑알쫑알 거리면 가서 뛰어놀아라 라고 하면 자기가 물 피하러 댕긴다고 띠띠띠띠 돌거든요 자동관수가 그러면 아이에게 그래서 한번 살짝 물어봤었어요. 어땠냐고.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잡초도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사실 이번 봉사는 제가 주는 것보다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